머리 없는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바닷속에서입니다. DNA 검사 결과 시신은 20대 여자 송씨로 일주일 전 귀가 도중 실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훼손 정도와 남겨진 표식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을 죽이고 머리를 잘라가는 엽기적 살인마 헤드헌터의 희생자가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후 1년간 수사에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자 국민들의 공포가 분노로 변해가는 가운데 대통령은 전 일정을 취소하고 경찰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보도에 강문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경찰청 방문은 빗발치는 비난 여론 속에 국정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청와대의 민심 수습 행보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수사 상황 보고 회의에서 아직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일은 경찰의 허술한 수사 체계 문제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어 수사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루빨리 민생 치안을 안정시키고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한 혁신적인 강력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 is it like distinguishing the gender of the chicks? That's a great analogy. How is it verified that it was the top 1% of a psychopath's genes? Right here. 찰스 맨슨, who killed a total of 35 people, including actress Sharon Tate. Ted Bundy, a serial killer, who cast a model as a sport and ate human flesh. As a result of the British government and US FBI joint control test, their genes and the psychopath's genes I found were 100% identical. It doesn't stop there, sooner or later. There will be a world where you can know in advance whether the child in the mother's womb will be Charles Manson, Adam DeCamper, or Ted Bundy. Wow, but how? Well, let's call it a day. Tell us more, Professor! Yes! Come on! Hello. 네. Sorry. No class is next week. I've gone for a while. 아주 영리하고 치밀한 놈이라 장기전이 될 것 같답니다. 의외로 금방 잡힐 수도 있죠. 저런 류의 사이코패스는 너무 자만해서 가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니까요. 사이코패스는 사회가 진화하면서 생겨난 돌연변이 유전자입니다. 그들에겐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감정을 건축하는 MAOA 유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연쇄 살인마 등이 되는 상위 1%의 사이코패스는 MAOA 유전자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이번 연구에서 얻은 것은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곧 미래의 사이코패스, 미래의 전쟁광, 미래의 연쇄 살인마를 출생 전에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 미리 발표된 새 유전자 프로젝트입니다. 더 자세한 건 알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고 사이코패스 유전자로 확인이 되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부모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낙태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 법안 관련 각 의원들 의견 말씀해 주시죠. 찬성입니다. 헤드헌터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18명, 아니 수십 명이 더 될 수도 있는 무고한 희생은 없었을 겁니다. 히틀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세계대전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얘기잖아요. 이런 법안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완전 무결, 퍼펙트한 범죄 예방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니얼 박사, 사이코패스 유전자 검사가 정확하긴 한 겁니까? 99%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99%요? 그럼 나머지 1%는요? 천재 유전자입니다. 사이코패스 유전자와 천재 유전자를 실제 비교해보면 유전자 구조가 거의 흡사해서 저조차도 구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히틀러인 줄 알고 모차르트를 죽일 수도 있고 헤드헌터인 줄 알고 아인슈타인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다 떠나서 이건 엄연한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이라뇨? 무슨 인권이요? 아니 태아한테 무슨 인권이 있다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낙태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태아를 인간으로 보니까 낙태를 살인으로 생각해서 낙태금지법이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살인자를 태어나게 둬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내버려 두잔 말입니까? 아니!
태아 인권까지 챙길 줄 아는 분이 왜 피해자들 인권은 생각을 못 하십니까? 그렇게 희생자 인권 쳐지면서 왜 헤드헌터 그 사이코 새끼 하나 못 잡아서 이런 편법을 발휘하는 겁니까? 편법이라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 했다! 어쩔래! 아니, 아니 이게 왜 편법이야? 당연히 편법이지! 말씀할 게 있으면 정말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태아 유전자 검사 의무화 및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가진 태아 강제 낙태 시행법안 상정. 찬성하는 의원 손 내려주시고 반대하는 의원. 잘 들으신 분 자리는. 아, 이제 4대 4네요. 그럼 결국 제가 캐스팅 보트가 되겠군요. 제 결정은 다니엘. 야,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 못 본 지 7년 됐지. 아, 얼른 들어가. 추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이렇게 대단하신 분을 직접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아, 이 친구 아니었으면 오늘날 저는 없죠. 평생 은혜 갖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자. 아, 결혼식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연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릴 때 영국을 가셨다면서 어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아, 양부모들이 한국 분들이라 집에서 꼭 한국어만 쓰게 하셨습니다. 아, 참, 동생 찾았어? 뭐 어릴 적에서 계속 찾고는 있는데 아직. 참, 이거 어머니가 임신 축하 선물이야. 어머, 뭐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많이 시장하시죠? 저기 나 식사 준비하는 동안 당신이 집 구경 좀 시켜드릴래요? 그럴까? 이쪽으로 와. 아. 이게 다 뭐야? 지은이 플로리스트거든. 이 집 지을 때 지은이를 위한 공간으로 내가 직접 다 만들었어. 너가 행복해서 참 다행이다. 아, 대단해. 노벨상까지. 결국은 꿈을 이뤄내는구나. 비행기 태우지 마. 아직 후보야. 그놈은 그놈은 아직 못 잡았지? 응? 어. 7년이나 지났는데 뭐.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야, 제니퍼 그렇게 되고 너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에 보는 내가 많이 힘들었어. 근데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는데. 이제 한수진 이제까지 생겼잖아. 다 잊고 행복해. 제니퍼도 하늘에서 많이 기뻐할 거야. 고마워. 에이. 데려다 줘서 고마워. 들어가 얼른. 공항 배웅 못 가서 미안. 수술만 아니었어도. 축복이 태어나면 지윤이랑 셋이서 영국 놀러 갈게.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다. 눈길도 조심하고. 대니얼 박사님.
죽였냐고, 내 동생. 그날 니들 피크닉 가서 강도당한 게 아니었던 거야? 네가 죽이고 강도당한 것처럼 꾸민 건가? 아니지, 어? 아니지?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질겨, 그지? 한 20방인가 그렇게 쑤셨는데도 그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치더라. 엄청 아팠을 텐데. 그래서 소리쳤지. 제니퍼, 당장 나오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달려가서 네 엄마랑 오빠 갈기갈기 찢어서 살점을 다 발라버릴 거야. 자, 선택해. 당장 기어나오든가 살점 발린 가족들 모습을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던가. 하나, 둘. 숫자를 다 세기도 전에 바위 뒤에서 피범벅이 돼갖고 엉금엉금 기어나오던 꼬라지가 어찌나 우스꽝스럽든지. 왜 죽였어? 대체 왜? 걔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왜? 내 새끼를 쥐어대잖아.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뭐?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 직간년이 감히 이 한서준 이세를? 뭐 하는 건데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순간에도 말이야, 약속 지키라며, 엄마랑 오빠는 절대 건들지 말라며 애원하던 그 눈빛이 어찌나 섹시하든지. 시끄러!